방금 전에 이제 11절 말씀부터 하게 되는데요. 그 연결을 위해서 10절 말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정당물을 취하지 말고 하였습니다. 11절 계속해서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stay outside and let the man to whom you are making the wrong bring the bridge out to you. 절대로 그 전당물을 그 돈을 꾸어주기 때문에 이제 전당물을 잡는데 집으로는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직접 그 전당물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밖에 있어야 하네요. 그래서 전당포가 이런 역할을 하네요. 그 사람 그 주인의 집까지 오지는 않으니까 직접 그걸 가지고 가지요. 뭐 금목걸이든 그 무엇이든 가지고 가서 그것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게 되지요. 그것처럼 이렇게 전당물을 취하지 보통은 취하지 말도록 하였었지요.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If the man is poor, do not go to sleep with his pledge in your possession. 그래서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지요. 13절 말씀 그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Return his cloak to him by sunset so that he may sleep in it. Then he will thank you and it will be regarded as a righteous act in the sight of the Lord your God. 그것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잠자기 전에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 옷, 전당 잡혔던 옷이면 비싼 그 뭐 금이 달려있던 옷이든 무엇이든 아주 귀한 것을 돌려받았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도 참 공의로움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의롭게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Do not take advantage of a hired man who is poor and needy. Whether he is a brother Israelite or an alien living in one of your towns. 여기 같은 타운에 사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그들을 학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명심합시다. 15절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Pay him his wages each day before sunset, because he is poor and is counting on it. Otherwise, he may cry to the Lord against you, and you will be guilty of sin. 그래서 그 품삯을 받기 위해서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정말 일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또 뭐 좀 더 있다가 준다는 등 일을 다 그 하루가 다 됐는데 내일 주겠다고 아니면은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하고 그러면은 그 일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가족들 집에서는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그럴 텐데
그 사람은 정말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일당을 받기 위해서 단뭐 40불이든 50불이든 100불이든 그 일당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일을 한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날로 줄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저도 사람을 여기에서 짓궂히느라고 사람을 써서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날 그날 항상 페이를 하였지요. 캐시를 찾아 항상 은행에 가서 캐시 찾아서 그 페이를 항상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한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돈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명심하고 또한 그 말씀 따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